예, 2022년 3월 4일입니다. 올해 어쩌면 한국 GDP가 영국, 독일 등을 추월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조각난 빈집터의 꾸밈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EU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결정적인 이유는 빈집터이, 예, 망한 러시아의 자원을 인마이 포켓 하려고 했던 것.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 대가가 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산 에너지 광물 등이 식량 가격의 상승이죠. 따라서 유럽의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앞으로 유럽산 상품이 세계 시장 경쟁력이 깡통이 되는 거죠. 중산층 붕괴가 될 겁니다. 그게 올해 5월부터 시작될 거예요. 유럽의 중산층들, 그죠? 평균적인 규모의 어떤 가구들의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난민들이에요. 벌써 거의 500만 가까운 난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으로 인입됐습니다. 이게 최대 1000만 정도까지 갈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 될 거예요.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무기를 계속해 줄 것이고,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난민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수출이 중단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흑토, 들어보셨죠? 비옥한 흑토. 한국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좋은 땅이죠. 한국 땅보다 생산성이 3배 이상 뛰어난 땅입니다. 여기서 미리 이제 이집트 벌써 식량 난민 얘기가 나와요. 정치 난민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집트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천만 명 정도의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될 거라는 거죠. 이건 다 뭐예요? 유럽의 짐입니다. 유럽이 먹이 살려야 될 식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어 효과. 193개 국가 가지고 있는 유로화가 유럽으로 다시 밀려 들어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물가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번째, 에어버스 등 비행기 정밀 기계 부품 러시아 공급을 중단했죠. 이거는 분명한 계약 파기입니다. 비행기와 같은 그런 고가의 상품을 계약을 할 때는 10년, 20년, 30년간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그것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안 사요. 앞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가 유럽의 비행기나 전투기를 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팔아먹을 게 없잖아요. 저가품은 애시당초 경쟁력이 안 되고, 고가품이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가품을 팔아먹을 기회를 스스로 다 파괴해버렸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도 상당히 중요해요. 남아공이 친중을 선언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그럼 아프리카 대륙의 친중 노선이 본격화됐다는 거죠. 아프리카가 뭐냐? 아프리카는 유럽의 자원 창고예요. 지난 100년간 빨대 꽂아서 쪽쪽쪽쪽 맛있게 빨아먹고 있는 정말 유럽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땅입니다. 그 땅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릭스라고 하는 것은 BRICS는 남미, 러시아 등등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90%입니다. 90% 인구가 하나의 블럭을 이제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하더라도 유럽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텐데,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장사라도 이거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가만히만 있으면 한국 GDP가 올해 영국 등을 다 초월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 초월해요. 국가 GDP도 초월하고 1인당 GDP도 초월해요. 그러나 한국이라고 해서 뭐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죠. 첫째,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유럽이나 비슷해요. 도찐 개찐입니다. 유럽이 이번에 정말 엄청난 삽질을 했듯이 한국도 조만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삽질을 할 거라고 봐요. 하지 않아도 될 정말 쓸데없는 짓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광범위한 반중 정세예요. 따라서 1대1로 사업에 불참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1대1로 사업은 뭐냐? 140개국의 경제 공동체예요. 세계 인구 90%를 아우르는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에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 한국이 이 140개 국가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국가들이 한국 뒤를 보고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런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저는 걷어찰 거라고 봅니다. 100% 확신해요. 걷어차고 이 망해가는 국가들의 꼬리가 되려고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어쩌면이라고 할게요. 어쩌면. 어쩌면.
다음에 5대5로 정확히 분열된 국민정서. 한국의 국민정서가 지금 정확히 5대로 분열돼 있잖아요. 저는 한국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봐요. 드라마도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안 보듯 보지만 이렇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사실상 서로 섞일 수 없는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내부 모순이 너무 심각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 섞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 aspect currency, ABC예요. ABC. 벌써 ABC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난주부터 국제 뉴스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aspect 혹은 asset based currency라고 표현하는데, 이 aspect, asset based currency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물론 이 용어 자체가 만들어진 건 아주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지난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5년 전입니다. 와, 우리 대단하죠. 팀 주피터는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들이 이제서야 입에 올리는 그런 개념들을 5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왔습니다. 리얼타임 코리아 넷 들어가셔서 한번 꼭 들어와서 ABC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얼타임 코리아 넷이에요. 주소를 적어볼까요? 리얼타임 코리아.net 그래서 ABC 섹션 들어가보시면은 정확하게 지금 뭐 세계 각국이 미국의 주도의 달러화를 대신할 새로운 기축통화를 뭐 러시아나 중국들이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개념을 우리가 이미 다 정리해뒀습니다. ABC 섹션에 다 정리해뒀어요. 완전히 동일해요. 그런데 뭐 부연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기축통화의 운명은 이미 소멸로 결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존 뭐 달러나 파운드나 엔화 등이. 근데 아직 안 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건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대안이 없어요. 그 대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개념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이 개념을 러시아 전에 대통령했던 메드예프라는 사람, 푸틴과 대통령을 교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난주에 이 용어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Asset Based Currency라는 말을 했어요. 이 개념이 우리 ABC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요걸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엔 우리가 더 빨리 만들 것 같아요. 우리 팀 주피터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가만히만 있으면 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GDP를 추월합니다. 올해. 근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삽질할 거예요.